보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제 가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새 매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산상순을 꼭 마쳐야 되고, 이 산상순을 지금 제대로 하려고 봤더니 뭐 도저히 시간적으로 지금 되질 않고, 그래서 산상순의 이제 중요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을 지금 내가 토요일 날을 날을 잡아 살려고 했더니 지금 여러 가지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저기 또 TKT 아이들이 지금 막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시간적으로 다 압박을 받고 돼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 앞으로 이제 금요일이 몇 번 안 남았잖아, 그렇지? 지금 7월 달인가 내일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네. 오늘이야? 아, 벌써 7월이구나. 아, 그러니까 7월이면 뭐 이제 8월 달에, 8월 초에 여러분 가니까 지금 몇 주 안 남았어요. 금요일을 다 해도 뭐 네다섯 번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이제 신구약을 하는데 좀 시간을 길게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여러분이 늦게까지 자도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밤 12시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후트 갈 수 있게. 너무 간격해서 그런 거야? 응? 안 해주면 좋겠어? 아니 여사를 분명히 해. 나도 안 하면 좋아. 좀 쉬면 좋은데. 금요일날은 제일 그래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조금 시간을 여유있게 편안하게 좀 해서 신구약을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안 해주면 평생 저기 내가 슬픈 게 아니고 너희들이 슬플 것 같아서 그건 해줘야 되겠다 싶고, 요번 7월달 지금부터 이제 금요일 산기도는 잠정적으로 뭐 잠정이나 많아 이제 두 번, 8월까지 한 두 번 이제 산기도인데, 산기도는 당분간 멈추고 금요일날 계속해서 신구약을 하면 뭐 세밀하게 못해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는 우선 신약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약을 먼저 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구약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가기 전에 산상수훈하고 신구약을 잘하면 마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은 저기 마태복음 13절부터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건데, 요거는 주일 대예배 때 하려고 지금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을 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태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태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또 가라수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변하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가르치시고 바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율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망하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되지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마 이 율법이 뭐고 믿음이 뭔가 아마 여기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평생 믿으면서도 아니 이게 율법이 뭐냐. 율법 아래 있으면 망한다.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 바울 서신의 모든 핵심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핵심도 율법이냐 믿음이냐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다 잘못하다 보면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율법 아래에 거하는 거야. 율법으로만 믿는 거야. 율법으로. 믿음 없이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지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일평생 율법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이 뭐냐? 일단 먼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율법은 바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 속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지.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제 십계명도 있고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도 있고 또 레위기 이 레위기 레비티스 이 레위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법을 정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게 다 율법이다. 이제 구약을 배우면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법들이다. 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음식은 무엇을 먹어서 안 되고 무엇을 먹어도 되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다 주셨단 말이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걸로 구원을 얻는지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평생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율법주의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이 뭐고 도대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율법을 모세 오경과 선지자 기타를 다 합쳐서 이걸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 이러면 아 구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거든. 율법을 안 지켜.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야. 안식일을.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밀밭을 따먹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중요한 율법을 어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를 받았냐면 대속제물로, 성경에 보면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속죄제물로 속죄제를 지내는데 양이나 뭐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짐승에게 넘기는, 넘겨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런 제사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일평생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오셔서 속죄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속죄 죄를 드리던 것이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속죄 제물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이제 율법의 완성인데, 자, 지금부터 자 이제 율법과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인생을 율법 아래 있을 수 있다. 자, 첫째로 이제 오늘 말씀하신 중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사람에게 잘못 가르치면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지극히 작달그릇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자, 이 계명은 만약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어?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이 계명은, 율법은 천국에서 버림받고 지옥으로 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천국에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야. 적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율법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서 큰 자, 작은 자로 구분이 된다. 자, 근데 20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20절 시작.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말씀 내가 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완전 율법 완벽주의자들이거든. 이렇게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건 누가 천국 가겠나? 그런 회의를 많이 가졌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란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주긴. 만약에 어떤 율법의 행위,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성경에 그랬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어. 없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도 철저하게 지키냐면 지금도 이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만 믿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주의로 살아.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냐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노인이 할머니가 이제 주일날 택시를 타고 내려서 집을 들어가는데 집안이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고 깜깜하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스위치를 누르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운전사한테 와서 이거 좀 눌러주고 가라고. 그 불을 스위치 눌러달라고. 이럴 정도로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지.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법을 지키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결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이 말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에 율법의 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또 예수님의 가르친 사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이 뭐냐?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가 어렵게 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복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지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십일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렵게 될 자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을 시키셨대요. 완성.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다. 율법의 완성자시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 아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지 알고 믿어왔던 이 바리새인들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결론이 뭐냐?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구원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기본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공심판에 대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심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건 뭐냐면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고 성화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더딛기를 원한다. 우리 육신을 죽이고 계속 영으로 더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없이 끝없이 내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더딛혀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도 표현된다. 자, 금멸류관도 있고, 뭐 나무 멸류관도 지푸라기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 벌거벗은 구원. 성경에 이제 너희 공력을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불로 심판할 때에, 자, 금으로 지은 집은 불로 태워도 안타. 그런데 이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은 불타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심판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자,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 구원받았어. 하늘나라 갔어. 그런데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도 평생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다 사형당하는데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분명히 성경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왜? 믿음으로. 이 강도는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아무것도 없는 구원. 그러나 이 바울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분명히 등급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버리거나 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우리의 그 상급과 관련된 행위들이다. 구원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 율법.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테두리란 말이지.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율법에서 자유해.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율법에서 속박되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자, 이걸 내가 설명을 이렇게 잘 들어. 만약에 여기서 야, 율법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율법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못하잖아. 죄도 못 짓고. 뭐 죄 지으려고 그냥 율법에서 뭐 정죄하고 하니까. 자,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축복인가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의 법이야.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이 법이 그걸 막아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 그러나 이 살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법이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런데 도둑놈 입장에서는 그 법이 아주 치명적인 거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똑같은 법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큰 축복이란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를 정죄하는 거야. 율법 바로 심판이거든. 정죄하는 거야.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가고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빨간불이 딱 켜지면 파란불이 딱 켜져가지고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빨간불로 딱 바뀌면 에이씨 기분이 되게 나쁜 경우가 있단 말이지.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또 몇 분을 기다려야 되나. 빨간불에 딱 걸리면 아이 신호등은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말이지 서게 만드나. 여러분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응? 자 근데 율법을 자유하는 사람은 자 빨간불이 켜져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어? 야 내가 빨간불이 없다면 내가 그냥 갔으면 딴 차한테 부닥칠 거 아니야. 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보호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 율법 아래 있으면 망한다.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로마서나 뭐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나 율법 아래 있으면 다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짓눌려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거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복한 거야. 율법을 지킬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법을 지키면서 기쁘단 말이지. 자 신호등을 지키면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면 마음이 평안해. 빨간불에 건너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또 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해요. 몽학선생이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에 스스로 행동할 때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학교도 가고 집으로 데려와주고 지켜 보호해주는 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음 안에 생활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율법이 굉장히 귀한 것이야.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 자체만을 따르고 율법 안에서 구원을 찾으면 이게 멸망의 길이다 이 소리야.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어. 예수를 믿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가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법에 매여서 하는 사람 보고 아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은 지켜야 돼.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다만 율법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그 법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이거는 율법주의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율법 안에서 자유한단 말이에요. 자유해요. 법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하나님께서 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법이야. 도적질하지 말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법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을을 이루어 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을을 이루어 가는지 그걸 알려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우리 좀 전에 말씀이 자 누구든지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 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제부터 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내가 이 산상수는 처음부터 이 산상수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안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데 자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즉 다른 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고 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도록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잣대가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1.1억이라도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돼요. 지켜야 된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상급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행동 규범, 의로운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드러내는 삶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는 6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의를 드러내고 사느냐 그 여섯 가지 내용이 바로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제6계명에 대해서 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바로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이 산상순에 압축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해석을 재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계명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계명 안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살인에 대한 거예요. 살인. 첫째는 21절에서 26절은 살인에 대한 거, 6계명에 대한 거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7계명 간음에 대한 거고 31절에서 32절은 이혼에 대한 거 또 33절에서 30절 맹세에 대한 거 또 38, 42절은 복수에 대한 거 그리고
나머지 43장에서 47절까지는 사랑의 실천에 대한 걸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시 여기 공부하면서 넘어가겠는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24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들었나니. 이게 뭐냐? 율법이란 말이야. 율법에 너희가 살인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이 살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 또 이런저런 법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시고 율법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 너희가 이런 것을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새 율법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자,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이 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목마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6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직 안 나왔나? 나왔나? 안 나왔어? 거기 빠져있나? 나왔어?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아직은 믿음으로 말하냐 하늘과 함께 하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목마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냐 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 20 거기 24절부터야? 내가 절수를 잘못 적었나? 23절인가 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믿음이 온 후로는, 잘 들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목마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오직 믿음으로, 더 이상 목마학선생이 없어졌어. 율법이 없어졌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몽학선생은 바로 인도자, 안내자,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의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기준을 정해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야.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지 그걸 알려준 게 율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뭐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야. 아무리 죄인이 무슨 의로운 일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의인될 수는 없는 거야. 그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강도가 아무리 강도 훔친 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야. 강도는 강도일 뿐이란 말이야. 잘 들어.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죄인이야. 아무리 우리가 일생 동안 의로운 행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소망이 있고 살인죄로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자들도 소망이 있고 오늘 뭐 아무리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단 말이야. 거기 소망이 있단 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인간이 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세상 사람들이 막 성자라고 막 부추기고 뭐 추앙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성자겠어. 그 속에 누가 들어가 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아무리 악한 자, 아무리 선한 자,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는 죄인만 있을 뿐이야. 아무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오늘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 세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항상 그 죄의식이 떠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계속 그 죄의 짓눌림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쳤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죄의 짓눌림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원래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책감으로 짓눌리지 말아라. 자, 이제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 의를 드러내면서 살으라는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이제 의로운 의인된 자로서 이제는 의인답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지금 일단 우선 여기 5장에는 6가지 너희가 이걸 실천하고 살아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실천해라. 첫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드리다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싸워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주신 너희들이 어려운 자로서 어를 드러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주신 게 살인에 대한 거야. 살인에 대한 건데 주님이 주신 건 살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여움에 대한 거거든. 자, 구약에서는 노여워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았어. 어? 너 누구에게 노여워했지? 너 돌에 맞아야 돼.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구약에 그런 건 없어. 구약은 행동의 결과로서 누구를 때렸거나 상해를 했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거나 이럴 때 이제 벌을 주는데, 행동의 결과로 살인죄를 정죄하고 있으나,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뭐냐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적 동기, 내적 동기가 되는 미움을 죄로 정죄하셨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은 살인의 근본을 분노로 보시고 분노를 살인으로 정죄하신다. 분노는 미움에서 나오고 미움은 바로 살인의 동기가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구약의 계명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엄격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살인을 살인죄로 했으나 신약은 마음의 미움까지도 살인의 동기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8절 7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이 칭송을 받아. 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서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없느냐. 그 마음속에 이 미움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미움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진다. 미움은 뭐냐? 미움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망해버려. 자기 파멸이야.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살인죄다. 자기가 멸망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미워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형제를 위한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가며 밝고 살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에 가냐면 어두움에 있어. 어두움은 성경은 바로 악령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순간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장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방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가다 보면 죽는 거지.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이런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미움에 대해서, 노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이 미워하는 거, 노하는 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살인. 결국은 미움으로부터 살인에 이르게 된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과 가장 먼 것이 미움이란 말이야. 가장 큰 적이 미움이야. 그 이유는 뭐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최악의 것이 미움이란 말이야. 미움. 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잖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랑은 사람을 생명에서 건지고, 미움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야. 예수님이 이 미워하지 마라, 로하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까지 중요한 말씀이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냐? 사랑은 사망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건지는 거야. 여러분이 중국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지만은 사랑치 아니하면 사망에 가한다. 내가 이미 죽는 거야. 내가 죽고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 누구든지 미워하면 노하면 그 살인이란 말이야. 살인.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인하고 사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야.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내 속에 미움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성경의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살인죄로 정죄하는 거예요. 미움이 이렇게 무서워. 나도 파멸시키고 형제도 사망케 하는 살인죄다. 미워하지 마라. 지금 미워하는 애들 빨리 털어버려. 너희들 알톤 안에서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 애들 많아. 빨리 털어버리란 말이야. 죽기 싫어. 빨리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돼. 성경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미움에 대해서 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라는 말인가? 이 알톤에서 쫓아내는 건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이 나가는 이 원어로는 이런 인격을 모두가 이 멍청한 이 쪼다 같은 놈, 이 멍청한 이 바보, 형제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들, 인격에 상처를 주는 이 미련한 놈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말들. 자, 이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야, 이 욕만 해도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나? 그럼 뭐 천국 가는 건 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야, 욕만 해도 지옥 가나? 여기서 지옥불이라는 거는 그런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3절을 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에 선행돼야 된다. 자, 우리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런 신앙인의 모순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해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장로들, 사기꾼들 중에 장로가 너무 많거든. 너희들 요새 TV 뉴스 봐. 큰 거 잡혀들어가고 나라 시끄럽게 한 사람, 장로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좀 있겠지. 내가 이 말 함부로 하면 큰 실수야. 상당히 많은 사람, 요 근래에 터졌던 상당히 많은 것들. 자살한 성환 정도 보니까 지금 무슨 장로고. 또 요번에 무슨 뭐야 클라란지 뭐 클라리넷인지 뭔지 그에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시비하고 하다가 또 무기 그 사기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과 장로야 존경받는 장로 너무너무 장로들이 많아. 그리고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 짓 하고 사기치는 인간들 너무 많아. 집사보다 장로가 사기치가 더 좋아. 더 신뢰가 가니까. 그래서 장로가 사기꾼이 더 많아요. 집사보다. 여러분, 자, 바깥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가서 사기치고 남의 돈 뺏고 말이지.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또 경건하게 대표 기도하고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 볼 때 너무 가정스럽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기수 때 이야기해 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 하나 여기 왔다 간에 피아노 하다가 돈 1억 띄었다는 거 내 이야기해 줬나? 너희 해줬어? 들었어? 누구?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그 돈 띄어먹은 놈이 안수 집사라고. 너희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간관계에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이런 악을 행하고는 교회 와서는 그렇게 경건하게 자기 맡은 바 충성하고 말이지.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남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남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악을 행해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냐.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그리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인간과의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가서 상처 줬으면 그거 용서 빌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짓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의로운 삶이다. 25절을 보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하고 이렇게 악유하는 다툼이 있고 송사하는 건 재판하는 걸 이야기하거든. 이런 다툼이 있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이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면 옥에 네가 갇힐까 염려된다. 그리고 네가 홀이라도 조그만 것조차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바로 죄악에 대한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늦기 전에 이 감옥에 갇힌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길에 있을 때에 재판장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라. 이 말씀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품삯, 1데나리온,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까지도 갚지 못하고는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작은 죄악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최종적인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의롭게 된 자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빚을 다 갚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란 말이에요. 대속.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야. 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그 이 대속물. 예수님은 대속물이야. 그 이 대속물이 영어로 랜섬이에요. 랜섬. R-A-N-S-O-N 랜섬. 내가 그래서 이 도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랜섬. 대속물이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허리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갚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으니 너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홀이라도 죄의 그런 걸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의로운 삶,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그 이제 오늘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인데 너희가 이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빛을 어떻게 빛이냐 이같이 너희 빛을 16절에 보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착한 행실은 뭐냐면 의로운 행위란 말이야. 의로운. 의를 드러내는 행위. 그걸 이제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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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이제 그걸 하나씩 가르치는데 첫 번째 것이 이제 바로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지 말고 상대의 인격을 파괴시키지 말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곧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내 형제들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 누구에게 상처 주면서 누구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로운 척 예배드린 거 이건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냐? 하나님 앞에 법만 지킨 거야. 율법만.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나 1년에 몇 번들이나 매일 몇 번들이나 뭐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지키는데 그 안에는 썩어져 들어가는 거야.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남에게 준 상처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율법만 지킨다고 이게 무슨 의냐? 이건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받는 자다. 여러분 잘 지켜요. 율법을 법만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멸망한 거란 말이지. 응? 주님은 내적인 면을 그 본질을 보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전에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 그 불합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미움에 대해서 주님이 정의하신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미움에서 시작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